잠시만요. 어머 어머 어머. 팝핑 댄스를 출 수 있는 72세 할아버지가 있다. 유연한 관절을 가진 건강 달인을 찾아 남양주로 갔습니다. 야, 의상 이렇게만 보면 뭐 아우. 말도 안 돼 진짜. 이리저리 관절을 꺾는 동작부터 연체동물이 떠오르는 유연함까지, 이야 정말 놀라운데요. 잠시 춤 한번 감상해 보시죠. 청년인 줄 알았는데 저보다 12년이나 선배인데 아주 대단하시네요. 아주 청년 같습니다. 관절이나 이런 몸 자세가 되게 유연하신 것 같아요. 자유자재로 관절이 꺾이는 춤꾼의 정체는? 안녕하세요. 네. 여기에 오면은 관절이 되게 튼튼하신 분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본인이신가요? 예, 맞습니다. 관절 튼튼한 데 대해서는 제가 이 동네 아니라 이 남양주 일대에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? 72세입니다. 72. 팝핑 댄서이자 관절 달인인 72세 김영씨. 이제 무릎 저 무릎 저렇게 쓰시면 안 되는데. 아이고. 그러니까. 꿀꼬치를 좀 제일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. 저 연골 3mm밖에 안 되거든요. 이게 무릎 아프거나 좀 관절이 아프고 그러지 않으세요?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런 거 없습니다. 72세란 나이에 관절 꺾는 춤을 추는데도 무릎 아파 본 적이 없다? 건강 달인의 비법은 댄스 학원? 나이 드신 분들은 보이지 않고 젊은 친구들의 모습만 보이는데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제가 여기서 배웠잖아요. 10개월 동안에 우리 선생님한테. 그래서 다시 또 찾아와서 한번 또 공부하려고요. 옆을 보고 그대로 허리 꼭꼭히 세우고 다리 쫙 뺀 상태로 천천히 한번 내려가 볼게요. 쭉. 그렇죠. 그럼 이제 쫙 이제 당기는 데가 있죠. 네. 허벅지 뒤쪽을 좀 풀어줄게요. 자, 반대쪽도 쭉. 어머 어머, 유연하시네요. 이보은 선생님 보니까 어떠세요? 힘든다고? 사실 저 그죠, 연세 드신 분들이 하기 쉽지 않은 동작인데 스트레칭조차도. 그러니까요. 굉장히 유연하시네요. 어이구. 아, 그게 어. 점처럼 어려운 거예요. 아, 이보은 선생님 깜짝 놀라고 계십니다 지금. 네. 우와. 와, 진짜. 다 왔어. 우와. 1, 2, 3, 4. 우와, 잘하신다. 우와. 손주뻘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전혀 나이가 느껴지지 않는데요. 처음에 이제 저도 원장 선생님한테 전에 들었을 때 되게 많이 당황했어요. 당황했을 것 같아. 72세 할아버지지. 할아버지 수업 들어오신대. 실제로 처음 수업을 오셨는데 의외로 기본적인 좀 동작들을 익혀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되게 수월하게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뭐 수업하는 데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정말 그냥 다른 뭐 어린 학생들이랑 같이 어울려가지고 네,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.